자, 세지로 포차로 가자고. 자, 오늘은 세지로에 있는 세지로 포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기는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곳 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동네 포차 바이브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시그니처 메뉴도 있고 동네 느낌 물씬 나면서도 깔끔한 곳 중 하나이니 믿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는 이렇게 나름 널찍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매장 자체가 청결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도 내부에 있고 나름 깔끔해요. 저희는 바로 구석에 앉아서 소주부터 바로 시켜줬고요. 메뉴는 이렇게 포차에서 즐길 메뉴들이 즐비합니다. 날이 엄청 춥기도 해서 저희는 일단 소고기 버섯전골을 시키기로 했어요. 소주부터 야무지게 돌려줬고요. 기본 안주는 이 과자입니다. 다들 뭔지 아시죠? 모두가 아는 그 맛이 느껴지는 그 과자. 자, 아직 안주가 나오지 않았지만 간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야무지게 한 잔씩 해주기로 했어요. 이 과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은근 중독성 있죠? 자, 소고기 버섯전골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에요 뭔가 형형색색이죠? 가운데 고기를 익혀서 풀어주면 바로 먹으면 됩니다. 오랜만에 술자리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원이 많으니 안주가 모자랄 것 같아서 세지로 포차에 시그니처 메뉴인 차숙파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시그니처는 참을 수 없죠. 빨리 익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물을 뿌려주며 익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죠? 바로 먹으면 됩니다. 일단 따스한 국물을 먼저 가져와서 야무지게 한 입 먹어보면 이 국물의 맛은 마치 스키야키의 맛입니다. 익숙해서 좋은 맛이라고 해야 하나? 바로 건더기 덮어서 야무지게 즐기기로 했어요. 버섯과 야채와 고기를 잘 담아줬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 날 먹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전골은 이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일단 소주부터 한 입 들이키고 간장을 찍어 먹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소고기의 버섯 전골의 맛은 고기와 야채와 버섯의 조합 다들 아시죠? 실패가 없는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키야키의 국물 맛과 야채의 단맛 다채로우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무조건 만족! 자, 시그니처 메뉴인 차숙파입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다 같이 싸서 먹으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이렇게 고기고기하게 시키니까 괜히 든든해지더라고요. 엄청 빨리 방문해서 그런지 우동사리를 주셨습니다. 차숙파는 이 파채와 소고기와 숙주를 무조건 같이 즐겨야 합니다. 바로 한 입에 들어가게 준비해줬고요. 소주부터 따르고 야무지게 한 잔 즐기고 먹으려고 하는데 주먹밥이 등장했습니다. 고기와 탄수화물, 이걸 어떻게 참죠? 4명에서 이렇게 먹으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자, 차숙파를 먹어봐야겠죠? 소고기 숙주볶음이야 당연히 맛있고 파채도 당연히 맛있는데 파채에서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 것이 맛을 훨씬 더 배로 뛰게 만들어줍니다. 시그니처는 시그니처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동도 이제 다 익어서 이렇게 풀어서 먹기 좋게 해줬고요. 주먹밥도 야무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주먹밥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주먹밥 하나에 파채를 올리고 소고기와 숙주를 올린 다음 한입 가득 먹어버리면 말해 뭐해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는 거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역시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 하나? 우동도 적당량 가지고 온 다음 국물도 적당량 뿌려주시고 버섯도 하나 올리고 소주로 입을 한번 적셔주시고 소주도 시키고 우동을 넣은 서고기 버섯전골의 맛은 통통한 식감이 추가가 되니 재미져서 아주 좋았어요. 단무지도 괜히 한번 먹어주면 괜히 상쾌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이게 고트인 것 같습니다. 소고기 숙주볶음, 고소한 파채, 야무진 주먹밥 한입 가득 들어가니 맛도 가득 속도 든든하니 좋아요. 그래서 소주 한 병 더 시켰습니다. 계속 들어가요. 저는 맛있게 몰래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또 한 입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진짜 2차로 가면서도 이게 제일 맛있었다 이야기가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물론 우동도 야무졌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야무지게 즐겼습니다. 이 동네에 살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와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세지로에 다른 곳들도 있으니 여기를 1차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2차로도 좋을 것 같아요.